아무튼 오늘 경기는 우리 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였고 선수들이 후반기 또 첫 경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체력적으로 상대방보다도 더 한 발 더 뛰는 그런 자세로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은 상대보다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한 경기가 지난번 우리가 전반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다 감싸주지는 못합니다. 이 승리는 그냥 잠시 오늘로서 끝내고 우리가 전반기에 아쉬웠던 부분을 지속해서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고 전반기보다는 구주미치의 공백이 사실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거는 뭐 성적이 나쁜 거에 핑계를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들어오니까 팀에 수비적으로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오늘 보시다시피 이 전방에 있는 선수들도 나름대로 팀의 큰 몫을 해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좋은 경기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연병팀이 가장 추구해야 될 용병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구단에서 재작년에 용병을 키우기 위한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첫 선수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번 여름에도 아무 그 오스카에 대한 생각이 없다. 아시다시피 전지훈련 가서 훈련을 하다가 정말 좋은 장점을 그리고 우리 팀에 좋은 담비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인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팀에 큰 활력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19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가 장래가 촉망된 선수이기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. 할 것도 많고 좀 더 배우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大家下午好，西班牙有句谚语说“面由心生”，大家现在只看他的脸色，应该也可以看出他的心情了。然后也不用做太多点评了。我们首先要祝贺延边，其实他们这场胜利还是有足够的说服力的。我也要承认一点，这是我到梅县铁汉执教以来踢的最差的一场比赛。然后其实梅县铁汉这场表现有失水准，然后我们在做点评的话，其实也并不是太好。这跟我之前一直认识到的每周在出来比赛、在竞争、在拼搏的梅县有所不同。